예. 오늘 단식 3일째인데 정대택 회장님은 이제 단식 여기서 멈추고 내일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내일 재판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단식 멈추고 지금 정 회장님 이제 저기 병원에 가서 이제 신체 검사 아 좀. 전혀 미친 년이네, 전. 완전. 아니, 왜 지나간 우리 요코가 양아치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빨리 정 회장님이 지금 이렇게 속이 울렁거려서 누워 계시는데, 괜히 정 회장님 단식하라고 했나 봐요. 정 회장님은 그 단식이 생전 처음이시라 지금 적응이 안 되셨어요. 나는 지금 뭐 단식 오늘 3일째잖아. 예. 네. 정 회장님 괜찮으세요? 예, 예. 돌아가실려면 미리 말씀하세요. 당근 식당도 왜 예약해야 되고 장기도 예약해야 되고 안 붙어야 되고. 네?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아니, 하여튼, 제가 가라니까 가겠는데, 이렇게 그 대표님을 혼자 놔두고, 내가 가는 마음이, 발걸음이 천근 만근입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진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